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수빈, 박우현, 이희주 이렇게 세 명으로 이루어진 작사팀 단케이입니다. 저희의 대표곡으로는 BTS 필터, NCT 127 영웅, 그리고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질, 그리고 또 라이즈의 턱섹시 요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이 저희는 주로 아이돌 아티스트 곡들에 참여하면서 작사가로서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사 학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각자 두 번째, 세 번째 작사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반의 수강생으로 만나게 됐고, 그때 당시에 그 반을 이끌던 작사가가 또 따로 팀을 꾸려가지고 작업실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과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끊이지 않았고, 저희가 이거는 너무 부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의지를 다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세 명이서 팀을 결성하게 돼서 더욱더 좀 전우애를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비밀을 엄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비밀에 붙여지는 게 되게 많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마찬가지고, 그 작업이 끝난 이후에 발매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내가 뭐 누구 거를 썼다 혹은 어떤 데모였다 이런 거를 절대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발매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그 운명을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발매를 앞두고 있다가도 엎어지기가 부지 기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좀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가 생활 초반에 이제 좀 뭔 모르고 그 티저가 떴을 때 너무 이제 설레는 나머지 그걸 SNS에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관계자분께서 보시고 그 앨범에 어떤 작가가 참여했는지까지가 프로모션의 일환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지운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발음이나 라임, 또 스토리 라인 다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끗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레이블 측에서 받는 가사 시안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이를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제목이나 특정 스토리가 정해져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더욱이 그 노래 안에서 같은 곡을 듣고 같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더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비유라던가 좀처럼 잘 쓰지 않는 어휘를 생각해 본다던가 그런 모색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 좀 독특하게 시도를 해본다든가, 저희도 여전히 계속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눈에 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이니의 키스키스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정해져서 온 곡이었는데 키스를 가지고 사실 비슷비슷한 뭔가 표현이나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의 그때 전략은 이제 그 키스란 단어 없이 표현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그 곡의 프리코러스를 각각 보시면 너의 속눈썹을 지금부터 살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뭐 이제 너의 마음을 토시 하나까지 내가 말없이 입술로 읽어볼 거야, 뭐 우리 둘 사이의 언어를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연출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뻔한 주제도 뻔하지 않게 잘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한 끗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톡섹시라는 곡을 처음에 의뢰 받았을 때 그때도 소속사에서 그 요청사항이 살짝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조금 그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티스트분들은 조금 더 세계관이나 컨셉추얼한 느낌을 좀 더 중요시했다면은 요 팀은 그거를 조금 덜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사의 톤도 좀 꾸며진 수식어보다는 실제로 말을 하는 듯한 그런 거를 원하시기도 했고 그게 잘 어울리는 팀의 색깔이기도 했었어서 저희가 이거를 작업을 할 때 그 톡섹시라는 키워드가 데모에 이것도 붙어 있던 건데 이게 또 아티스트가 신인 팀이고 거기다가 연령대가 2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 키워드를 그대로 가자면은 약간 연령대랑 잘 안 어울리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어투를 20대 초반의 화자가 말을 했을 때 잘 어울리게끔 그래서 막 끈적한 것보다는 조금 당차고 패기 있는 캐릭터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상적인 언어로 가사를 쓰다 보면 조금 유의해야 될 게 이게 일상이라면은 그냥 말투? 평범한 말이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좀 한 끗이 없고 평범한 느낌의 많은 가사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밋밋해지지 않게끔 신경을 쓰면서 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한 대로 신인 팀이잖아요. 근데 사실 데모는 이게 제목 그대로 좀 섹시한 느낌이 강한 곡이었어서 그런 느낌도 네, 좀 더 프레쉬하게 약간 소년미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불러주기를 원했고 그 좀 더 신경 써서 불러줬으면 하는 특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C-note 낮은 목소리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일종의 연기 같은 게 필요한 파트라서 신경을 써주십사 했던 게 있고 그거랑 성찬 씨가 잘해주셨어요. 흡정스럽게 잘해주셨고 발음적으로는 이 감정을 post that 마음을 숨겨두는 짓은 못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post that이랑 못해랑 라임을 딱 맞춰놓은 부분이라서 액센트가 제대로 좀 실려야 되게 그 임팩트가 확 살아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잘 나왔으면 했던 게 있는데 저희 발음 그대로 구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조금 가사가 말이나 글로 하기에 조금 오그라든다 싶은 면이 있어야지 조금 가사의 매력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조금 오그라들지만 잘 쓰기도 한 그 두 가지 모두에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가사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사는 그 몬스타엑스의 Guess Who라는 곡에 좀 긴데요. 경계를 지워 은밀히 네 심장 속에 깊숙이 새겨진 이름의 주인 요 파트가 있거든요. 요 부분이 아까 말했던 뭔가 가사에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 뭐 라임이랄지 아니면 곡의 분위기나 아티스트한테 잘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이 일단 다 기본적인 부분 잘 갖춰졌는데 여기가 프리코러스 파트거든요. 딱 코러스로 가기 직전에 이 Guess Who 이게 누구지? 라는 그 주제에 맞게끔 딱 다리를 잘 놓아주는 그렇게 되고 나서 코러스에서 딱 주제가 임팩트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준 가사라고 생각을 해서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만 보고 할게요. 제가 이제 잘 썼다고 생각한 가사는 이제 디오님의 I'm Gonna Love You라는 곡의 도입에서 사람들이 다 흔히 말하는 연애 온도도 여기랑 사랑이라는 감정의 최대 유효한 기간도 여기가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I'm gonna love you라는 코러스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코러스 벌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벌스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I'm gonna love you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의지를 도입해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3년이 최대 기간이다 뭐 호르몬이 어떻게 감소해서
필연적으로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거를 깔고 가야지 자연스러운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리듬감이 잘 살아서 나오고 아티스트분께서도 그걸 너무 잘 전달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이제 대중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주시는 노래 중 하나여서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러운 작업이었고요. 네, 이제 제 차례인데 저는 제가 봐도 잘 썼다고 생각하는 가사로 그 최근에 발매됐는데 더 보이즈의 Crying and Laughter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 이제 코러스 시작 부분 보시면은 뭐 환희 속에 울게 해줘, 고통 속에 웃게 해줘, 이런 두 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짧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너가 나를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그런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제목이 딱 직관적으로 잘 함축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 가사 보시면 이제 되게 엄청 놀아나요. 그리고 그 오그라드는 가사는 저도 이펙스라는 그룹의 곡을 생각을 했는데, 번아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에 치여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로 번아웃이 와버린 10대들의 얘기인데, 그 중에 엄마 say 공부나 더 해 바쁜 breath 올가내는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엄마 say 공부나 더 여기를 실제로 너무 생활 밀착형 가사. 그렇지, 너무 이제 지겹게 들었던 얘기. 입에도 잘 붙고. 그쵸, 그 라인 맞추는데도 신경을 잘 썼고, 오그라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실제로 그 이펙스의 멤버분께서 소화하기 어려웠다고 쇼케이스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가사지 보고 좀 놀랬다고. 이제 팬분들끼리도 유치하다, 이거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어그로가 필요한 노래였어요. 약간의 그런 유치함이 필요한 곡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스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작사팀 단케였습니다. 여성동아 3월호에 저희 단케 인터뷰가 실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의 작업물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